사실은 계속 사실 안 믿겨져가지고 네. 그냥 뭔가 멀리 이사 간 느낌? 하늘로 이사 간 느낌. 아버님이 그튼 2012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동생이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제 어떻게 발병이 된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급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한국에서. 그러고 5년째였던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집에 동생이랑 그때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 할 얘기 있어. 근데 얘가 좀 평상시 같지 않은 거야. 얘는 예. 엄청 밝은 아이인데, 네. 왜? 했더니, 언니, 나 뭐, 암일지도 모른대. 근데 내일 조직 검사까지도 다 자기가 혼자 했는데, 예. 내일 결과 들으러 가는데 좀 무섭다고, 같이 아, 가달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맞더라고요. 3기, 이제. 췌장암은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갈 때는 이미 거의 늦었다. 3기 아니면 다 4기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막 힘든 게 느껴지는데, 동생분도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장이 다 퍼져서 기도, 식도랑 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1년은 음식물을 씹어서 먹은 적이 없어요, 동생. 스텐트를 이제 꽂아놓고 그냥 계속 먹어서. 마지막 소원은 얘가 이제 물한 모금도 못 마셨거든요. 이렇게 되게 조금씩 이렇게 마시고, 거의 뭐 아사 직전? 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암은 더 이제, 그러니까 더 퍼지고. 동생분이 자기 모습 보면서도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말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 거울을 없앴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생도 어쨌건 정신적으로는 젊고 건강하니까, 정신이 아픈 건 아니니까. 네. 이게 그래서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는 엄마랑 저랑 병원에서, 병원 선생님한테 암이 얼마나 퍼져 있든 얘좀 먹게 해달라고. 어쨌건 네. 먹어야 뭐 방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암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어쨌건 그냥 다 걷어달라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술을 강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수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그 수술 때문에 빨리 이렇게 떠났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교수님이 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못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호스피스 병동 이제 뭐 가라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근데 동생은 그때쯤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래서 그 병실에서 수술 받고 애가 뭐더 마르고 진짜 거의 살아있는 산송장 같은, 진짜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병에 걸리길, 아픔을, 고난을 겪길 원하신다면 그게 그냥 정말 자기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수술은 그냥 엄마랑 언니가 너무 계속 희망을 간절하게 원하니까는 자기가 그냥 마지막,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스스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저는 눈 뜨자마자 동생 옆에 바로 가죠. 그 당시에는 동생 옆에서 자지도 못했어요. 이제 동생이 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이제 햇살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언니, 나 요즘 매일 아침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거야.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거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뭐 유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성취감에서 오는 그 어떤 행복이랑도 비교할 수 없는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진짜 뜨거워지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언니가 이 기쁨을 살면서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언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그래서 나는 너무 매일 아침 기쁘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서 엄마랑 언니랑 어쨌건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또 이제 막 화부터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야 그때 되게 후회돼요. 들어줬어야 됐는데 그냥 무조건 조금이라도 얘가 준비하는 멘트들을 하면은 네. 아니야 나을 거야 괜찮아 너 나 뭐 뭐라도 좀 먹자 보고 막 계속 이렇게 희망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동생은 아 얘기하다가 그냥 더 이상 대답을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 됐어 그냥 걔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숨을 쉬고 동생은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짜 되게 매일같이 행복해 했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너무 평안해 보였던 게 네. 도저히 이제 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가정용이 아니라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랑 화사는 아, 뭐 내일 아침에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동생 엄마랑 저랑 화장실에서 뭐 볼일도 보고 좀 닦이고 이러고 병원 옷을 입혀주고 잠깐 이제 놔두고 이제 저희도 준비하고 딱 갔는데 제가 동생을 봤더니 동생이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좀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얘가 거의 한 달간 잠을 못 잤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어서 엄마 지금 동생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다고 재우자. 네. 제가 조금 재웠다가 좀 몇 시간 후에 가자. 이러고 한 3시간? 뭐 이렇게 두세 시간 보내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병원 가자. 동생 깨워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뭐 동생 깨우려고 하는데 아 그때 의식이 없더라고요. 느낌이 있어. 그냥 이렇게 맥이 풀려 있어서 그때 119에 막 전화하고 그렇게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떠났어요. 네. 그 의식이 없는 상태를 발견했을 때도 동생이 너무나 편안해 보여서 놔둔 거였고 안 깨우고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3일 동안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좀 눈 뜨고 대화할 수 있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긴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친한 가까운 사람들 부르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저랑 옆에서 둘이 양쪽에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좌우로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뭐 언니랑 엄마랑 옆에 있고 너 너무 사랑하고 넌 진짜 최고의 동생이었고 최고의 딸이었고 막 동생한테 어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계속 해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넌 무조건 하나님 곁에 갈 거니까 그리고 엄마랑 나랑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 되게 진짜 네가 걱정 안 하게 진짜 잘 살게 막 어찌 그 동생 걱정 안 시키고 동생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동생이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더라고요. 눈에서 그냥 동생 눈물 그냥 엄마랑 다 듣고 있나 봐 진짜 어떻게 울어 막 울지 마 괜찮아 막 그래서 눈물 닦아주고 더 꼭 안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툭 하는 느낌으로 저한테 어깨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뭔가 할 얘기는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그 마지막 눈물 떨어진 거 외에는 동생은 그때까지도 너무나 평안한, 진짜 평안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염하고 이럴 때도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다 너무 편안히 가셨다. 네, 아 진짜 너무너무 편안히 갔다고, 이런 경우 드물다고.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또 좀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네, 아 진짜로 하나님 곁으로 갔구나, 이제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아니 언니에게 언니 너무나 기쁨, 언니도 이런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라고 아, 네. 하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셔. 네. 아,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아 맞아요. 아, 동생이 언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아, 저 낮에 동생 핸드폰을 이제 네. 이렇게 제가 보고 나니까 동생이 네. 중간중간 글이나 시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제 시를 썼던 걸 제가 봐서 네. 본인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네. 이제 찍어왔는데 네네. 제가 1년 동안 처음에는 완치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남겼던 글이랑 네. 이건 그때 남겼던 글이에요. 네. 2018년 1월에 새벽에 썼는데 네. 통증이 날 괴롭힐지언정, 통증이 날 덮칠지언정, 통증이 날 엄습할지언정, 통증이 날 어둠으로 몰아갈지언정, 통증이 날 혼란스럽게 할지언정,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지어다. 주님께 감사 기도드린다. 완치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바로 다시 중환자에서 4월에 이제 전입 판정을 들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보니까 네. 판정 받은 날. 준비했다. 오랜 기간 나는 느껴왔으니까. 가족들처럼 혹시나 했는데 기적은 아직 가까이 없다. 더 험한 길 헤쳐나가 만날 수 있는 기적. 불행 속에서도 긍정을 찾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다행을 찾는 것. 가족들의 눈을 보니 책임감과 의지가 생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리도 마음이 잔잔한 물결 같은 걸까? 이 안도감 같은 평안함이 신기루 반기루. 두려움을 극복해낸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젠 두려움을 넘어섰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실 동생이 계속 자기는 하나님 옆에 있어서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네. 언니 난 진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라고 얘기를 할 때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냥 동생이 그냥 하는 얘기라고 네, 생각했는데 위로하려고. 나중에 동생 떠나고 이 글들을 보니까 얘는 이제 혼자서 묵상하면서 네. 썼던 거, 아 진짜였구나, 진짜 두렵지 않았고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행이라는 진짜. 단어를 안녕 너의 우주 최강 미인 너만의 언니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진짜 요즘 과분하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어차피 나 너한테 맨날 떠들어 대잖아. 막 하루에 또 밤까지 막 네가 좋은 곳에 있는 거는 진짜 한치의 의심이 없지만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거기서도 너는 무지무지하게 바쁠 테지만 밤에만 잠깐 좀 꿈에라도 찾아와줘. 그래도 꿈에서라도. 그리고 약간 좀 아픈 모습으로는 이제 그만 나타났으면 좋겠어. 꿈에서는 안 아픈 때로 해서 우리 맨날 꿈에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자. 나 완전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천국 가야 돼요. 진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 그 얘기가 제일 오늘 은혜였어요. 그 화선 씨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네. 천국 가서 동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동생 만날 거예요.